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인생에서 돈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은퇴가 한 발 한 발 다가올수록 돈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외국에서도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돈과 관련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면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모으지 못한 것을 1위로 꼽는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경제관념 없이 돈을 쓰고 산 것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것이겠죠. 하여간 돈 공부가 부족해서 경제관념 없이 살다 보면 여유롭게 살아야 할 말년에 가장 혹독하게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2살의 나이에도 투자의 귀재라 불리며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워렌 버핏이 일러주는 7가지 돈의 원칙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늙어서 쪼들리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돈의 원칙. 첫 번째, 빚을 피해라. 남의 돈 끌어와 쓰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채도 자산이라면서 대출받아 그 돈을 지렛대 삼아 재산을 늘려가는 것은 이제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방법을 쓰지 않는 사람을 바보처럼 여기는 위험천만한 분위기가 퍼져 있기도 합니다. 빚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빚 얻어 사업하다가 나라 전체가 망할 뻔했던 것이 IMF였고 빚 얻어 주식 투자하고 갭 투자하던 사람들이 파산 지경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특히 워렌 버핏은 빚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자율 높은 신용카드부터 없애라고 강조합니다. 늙어서 쪼들리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돈의 원칙. 두 번째, 저축이 투자의 시작이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워낙 강세였어서 저축하는 것을 미련하다고 하던 게 바로 엊그제였습니다. 요즘은 은행 금리가 높아져 다시 저축이 관심을 받고 있죠.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을 쓰라고 투자의 귀재는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 돈을 무조건 은행에 넣어둔다고 해서 저축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쓰일 용도에 맞게 계좌를 열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곳에 모아두면 슬슬 뺏으면서 부지불식간에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늙어서 쪼들리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돈의 원칙. 세 번째, 돈 까먹는 짓은 하지 마라. 누군들 돈 잃는 투자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마음과는 달리 돈 잃기 딱 좋은 집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소리만 믿고 투자하는 사람, 잃었을 때 생각은 하지 않고 크게 벌어들일 것만 생각하는 사람,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하는 사람, 또 유행 따라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돈을 까먹는 사람들일 겁니다. 투자해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하면 그게 운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실력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초짜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순간이라 그러죠. 늙어서 쪼들리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돈의 원칙. 네 번째, 돈을 손 안에 둬라.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불안해지는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손에 쥔 돈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이 집 사는 데 들어가 묶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 자산 75%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말이 75%지 대출받아 산 집이 전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 그대로 집 빼고 나면 그냥 불알 두 쪽밖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이러면 정말로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집을 이고 사는 형국이 되는 거죠. 부동산과 같은 고정자산 비율을 가능한 한 낮추고 현금성 자산을 늘려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미국은 우리와 반대로 금융자산 비중이 60에서 7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금융자산 비중이 60%에 이른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 분배 비중이 얼마나 기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늙어서 쪼들리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돈의 원칙. 다섯 번째, 공부해라. 모든 것을 통달했을 것 같은 투자의 귀재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해진 의식처럼 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책이나 보고서를 읽고 공부하는 거랍니다. 돈에 이자가 붙어 불어나듯 책을 읽으면 지식도 복리로 불어나는 것처럼 쌓인다고 합니다. 돈 벌고 싶으면, 부자가 되고 싶으면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워렌 버핏이 일러줍니다. 늙어서 쪼들리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돈의 원칙. 여섯 번째,
자신에게 투자하라. 모든 투자 수익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커다란 보상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투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워렌 버핏은 일찍이 최선의 투자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는 자신에게 하는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성장 발전하지 않으면 막대한 재산이 있다 한들 지켜낼 수 없고 또 좋은 투자처를 발견하는 해안과 지혜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돈 쓸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먼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워렌 버핏이 일러주는 돈의 원칙 7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본 영상에서는 6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베풀면서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돈 좀 번다고 스크루지처럼 수전너가 되지 말고 베풀면서 살라는 말씀이죠. 금융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 워렌 버핏을 롤모델로 삼고 닮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그가 일러주는 돈의 원칙을 정리하며 저의 부족했던 점과 채워넣어야 할 점이 뭔지 다시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인이 숭배하는 워렌 버핏이 말하는 돈의 원칙도 듣고 보면 특별한 것이 없었죠. 그래서 실망스럽기까지 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원칙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다만 그것을 실천하며 지켜내기가 힘든 것이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나이 들어 경제적으로 쪼들며 살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돈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